가수 미스트롯 우승자 양지은 가수님을 모시겠습니다.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 창립 2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제가 밥상 공동체를 저희 미소지은 팬클럽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.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좋은 밥상 공동체에 제가 많은 봉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먹으면서 연탄 봉사를 할 때도 저도 같이 찾아가서 이제 함께 했었는데요. 그럴 때마다 제가 얻고 오는 행복이 더 크더라고요. 앞으로도 더욱더 제가 봉사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렇게 먼 길을 돌아서 이곳까지 왔는데 이 분위기와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 이어서 불러드리려고 해요. 빙빙빙 이어서 불러드릴게요.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들었던 곡은 먼 길을 돌아온 지은이가 부른 빙빙빙이었습니다. 네, 제가 또 강원도하고 굉장한 인연이 있는데요. 제가 신혼을 강원도에서 보내고 첫째, 둘째까지 또 강원도에서 나와가지고 강원도 출생이에요. 그래서 네, 강원도하고 굉장히 또 인연이 깊은데 그런 의미로 제가 세 번째 곡 강원도 아리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리아리 이슬이슬이 아라리요 아리아리 이 고개로 넘어간다 아 가족다리 까지 불렀는데 제가 이대로 가면은 너무 아쉽지 않으시겠어요? 그쵸? 태국만 부르고 가면 제가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 곡 흥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하는데요.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시라고 이 세상의 모든 흥을 끌어와서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여러분이 함께 연습을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. 이 노래를 할 때 따라라란 따란 흥 따라라란 따란 흥 하고 흥을 이렇게 외쳐주셔야 돼요. 한번 연습해 볼게요. 따라라란 따라 따라라란 따라 조금만 더 크면 될 것 같아요. 한 번만 더 할게요. 따라라란 따라 따라라란 따라 이 세상 모든 흥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요. 첫째도 건강, 둘째도 건강. 아시겠죠? 네, 건강하시고 더욱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 지은이도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? 저도 봉사 열심히 하고 활동 열심히 해서 사회에 좋은 일 많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. 하리아리 고개 스리스리
네, 사실 저도 앵콜이 듣고 싶은데요. 저희 이제 어르신들이 또 식사해야 되는 시간이 돼서 저희가 이제 공연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